자, 안녕하세요. 강창용 원장입니다. 오늘은 치실 쓰다가 좀 망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물론 치실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요. 자, 여기 치실을 준비했습니다. 선생님, 왜 치실이 더러워요? 일부러 제가 유성펜으로 까맣게 칠했습니다. 잘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자, 치실을 하다 망하는 경우가 뭐냐면, 이제 건강한 치아는 문제가 크게 없죠. 그리고 이렇게 치실을 넣었다가, 이렇게 여기를 잡아주세요. 오케이. 치실을 넣었다 뺐다 하면 되는데, 문제는 또 건강한 치아에서 뭐가 문제냐면, 여기서 이렇게 뭐죠? 줄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이시지 모르지만, 이렇게 줄넘기를 해. 그래서 잇몸에다가 이 치실 자국이 날 정도로, 그래서 10군데 치과를 돌다 오신 분도 계시거든요. 자기 스스로 잇몸을 갖다 박타듯이 갈라가지고, 여기가 자국이 일자로 잇몸에 자국이 있어요. 그럼 그 정도면 만성 염증을 일으키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치과 재료는 특징이 뭐냐면요. 여기를 보시면 이건 금니인데 인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치과 재료는 이게 잡아당기는 힘에 약간 좀 단점이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치실을 넣을 때는 괜찮아요. 이렇게 넣을 때는 넣었다 치고요. 근데 이게 넣었다 뺐다 하다 보면 들썩들썩 즉 붙인 거를 갖다 이렇게 들썩들썩들썩들썩 하면서 이렇게 이 붙여놓은 풀이 잘 떨어지게끔 만든 경향이 있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또세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인내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 이게 도자기 인내를 말하는데 요건 굉장히 큰 건데 제가 기공소에 좀 부탁을 해서 만든 거라 좀 보통은 이렇게 만들진 않죠. 자, 지금 보이는 것들은 다 제가 기공소에 부탁을 해서 기념품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넣었다가 이걸 이렇게 넣었다 뺄때 도자기는 아무래도 이 접착이나 이런 게 뭐랄까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게 올렸다 내렸다 할 때마다 이게 부러져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 예를 여기를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 인내이가 되어 있는데 잘안 보이실 거예요. 치아 색깔을 빗대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넣었다 하고 이렇게 요 보이시네요. 이렇게 빠져나온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내이라는 게 이렇게 잘 붙어 있을 땐 상관없는데 이게 넣었다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면 이런 식으로 이게 부러지거나 여기 이목 부위 있죠? 이목 부위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전체가 탈락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인내이라든지 또 자기 정상 치아라 하더라도 좀 부드러운 마음으로 뭐 이렇게 박타는 마음을 하지 마시고 좀 가볍게 해주시고 또 인내이 같은 경우나 자기 이렇게 떼운 거라고 이제 인내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치아 색깔 나는 거 요런 걸로 그냥 이렇게 이런 걸로 떼었을 경우에는 이게 잘 빠지거든요. 잘 부러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했을 때 넣을 때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지만 뺄 때는 살살살살살살이란 마음으로 하셔야지 이걸 갖다가 막 넣을 때막 넣었다 뺐다 해버리면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금리도 마찬가지죠. 이러다가 많이 떨어진 경우가 많아요. 물론 금리나 이 도자기 인내이라 그러죠. 치아 색깔 인내이가 잘 붙어 있다면 치실을 한다고 떨어지진 않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이렇게 들썩들썩 하면서 누르기도 하고, 잡아당기도 하고, 누르기도 하면서 여기 틈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작은 힘에도 탁 하면서 이게 부러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치실, 즉, 인내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에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넣고 조심스럽게 빼는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치실이 더럽다고 하지 마시고, 일부러 또 사오정들 또 뭐라고 그러죠, 그걸? 또 시비 걸면 안 되니까. 자, 사오정들을 제가 요거에서 전만한 놈들. 제가 이거 준비한 겁니다. 전만한 놈들. 예. 자, 이런 사오정들은 절대 이 치과는 가지 마십시오. 걔다 과잉진료 하니까. 그런 거니까. 그, 뭐, 저 욕하는 치과는 가시지 않으면 됩니다, 일단. 그런데 다 자기가 찔리니까 그런 거예요. 안 찔리면 뭐저 신경도 안 써요. 자기 돈 버느라 바빠 죽겠는데. 근데 자기가 돈 버는데 방해가 되니까 자꾸 이렇게 전만한 놈들이 이렇게 씹는 거죠. 자, 즐거운, 예. 하루 되십시오.